그래도 이담장 협회장님 변성에서 신축에 대해서 제가 수고해서 박수 좀 쳐주세요. 시민관에 대한 시작을 준비했습니다. 준비해 주시고요. 아까 우리 연습 한번 해봤잖아요. 신바람 보라고요. 여러분 신바람 나게 얘기해야 되는데 막 싸워보시겠어요. 하천에 정비가 되지 않아서 풀이 많이 난무하게 나 있고 또 이제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이제 장마도 오고 앞으로도 우리 면정에 큰 도움 주시고 시 전체 가는 데에 큰 방향으로 응원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기획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여러 가지 말씀 피탄 없이 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그 장소에 공주 중학동 유일하게 데이터불장이 없어요. 그래서 그것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데이터불장 같은 거는 어떤 장소가 나온다 그러면 별도로 해드려야죠. 우리 중학동도 그런 게 있어야죠. 그래서 정말 도서관이 생긴다고 해서 저희는 엄청 기쁘고요. 그걸 좀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관리해 주시면 어떨까. 오늘 처음 제가 이제 참석을 해봤어요. 그 지역사회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몰라요, 주민들은. 근데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듣게 돼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. 아, 저희 그 구강권 유치하는 거 서명 적극적으로 받고 있거든요. 네. 오늘 같이 주민분들 많이 오셨을 때 더 참여할 수 있으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오늘 시민 중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사회를 보게 됐는데요. 제가 이렇게 실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저 학부모님들 몇 분이 같이 왔는데 현장의 소리를 CM께 먼저 좀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상하수도 시설이 구비가 안 돼 있어요. 지금 주차장 주변으로 화장실이 없습니다. 멧돼지가 오는 중에도 아침에 오고 매일 와요. 매일 오고 저게 가지고 현장에 카메라까지 설치를 했어요. 했는데 또 지나가고 설치하니까 왜 안 와? 고충이 많으시죠? 그 토액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거기에 1년에 수억 원씩 협회에다가 토수들에게 보조금을 줘서 그렇게 멧돼지 고라니를 잡고 있는 형편인데 이게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. 주말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. 그러면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사실 현장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음식점을 생각하는데 막상 문이 닫혀 있으면 폭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사람들의 살림이, 시민들의 살림이 일어나는 곳에 저희도 그런 양상을 잘 봐가면서 이렇게 대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예 그렇게 변호치가 않겠는데 자기네가 잘못해보라는 게 나는
감사합니다.